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피타고라스 정리를 오락의 단계처럼 7일차죠. 7일차 이제 7단계에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유클리드 증명을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그 앞에서 배운 이제 유클리드 증명을 이제 6일차 그 내용을 보신 다음에 7일차를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7일차 이제 유클리드 증명인데 앞에서 이제 6일차에서 이제 유클리드 증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7일차에서는 이제 바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유클리드 증명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의 제곱을 양이도 정사각형의 넓이, 양이도 정사각형의 넓이, 두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 합은 이제 새로운 정사각형의 넓이 합, 요런 스토리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6일차 이제 6단계에서 우리 제자님들에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놔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여기를 A로 놓은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small C, 여기를 이제 small A, 여기 small B 이렇게 놓을 것이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두지 않아도 지워도 여러분들이 여기 small C, small A, small B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제자님들은 이제 한 변의 길이를 C로 한 이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정사각형을 이제 하나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만드실 거고요. 그러면 여기를 넓이를 이제 S1, 여기 넓이를 S2, 여기 넓이를 S3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S1 더하기 S2는 이제 S3임을 증명할 겁니다. 자, 증명을 할 건데 그 전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등호를 해버리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개, 이제 기호를 세 번을 적으면 이거는 이제 합동, 똑같은 삼각형이라 이겁니다. 유클리드 증명을 하기 앞서가지고 중학교 2학년부터는 뭐 걱정이 없는데 중1 학생 중에서 이제 합동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학생, 합동 조건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이제 살짝 보기만 하시고요. 이 부분을 나중에 합동을 배운 다음에 보셔도 되니까 지금은 그냥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학생부터는 합동에 대한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완벽히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넓이가 같다는 뜻이고 이제 합동이랍니다. 두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합해보니 한 가지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일단 요 넓이를 S1이라고 할 건데 이 S1의 넓이를 여기서 이제 수선을 딱 그었을 때 이 S1의 넓이를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의 이제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음을 증명할 겁니다. 근데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기호를 적어줘야 되니까 A, B, C, 여기를 D, 여기를 E, 여기를 F, 여기를 D, 여기를 H, 여기를 I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지난번 시간에 여기를 선생님이 L이라고 놨고요. 여기를 이제 LM, M이라고 놨죠. 그래서 그 LM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증명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요 ACDE하고 사각형 ACDE하고 사각형 AFML이 넓이가 똑같은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적어주세요. 선생님 빠른 시간에 해야 되니까 사각형 ACDE와 사각형 AFML이 똑같다는 내용은 여기 똑같다는 걸 증명하는 내용은 지금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주셔야 됩니다. 같다는 걸 보여주겠다. 근데 같다는 걸 보이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요 삼각형 이제 여기 삼각형, 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AEC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저기 있는 삼각형 AEC와 삼각형 A, 뭐 AC, AEC 상관없습니다. A, 왼쪽 이렇게 할까요? C 반대 방향으로 ACE하고 삼각형 ACE하고 삼각형 ALF, ALF 요 부분, 요 부분 삼각형 ALF, A의 넓이가 같음을 보여줄 겁니다. 삼각형 ALF가 넓이가 같음을 보여줄 겁니다. 이 넓이가 같음을 보여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으로 가기가 중간에
이런 이제 거쳐가야 될 이제 곳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거쳐가야 될 곳. 눈 해가지고 여기 또 무엇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세 개 그려져가지고 여기 무엇이 있습니다. 이 네모와 별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평행선이 있을 때 밑변을 고정해 두면 모양이 바뀌어도 야이의 넓이와 밑변을 고정해 두면 야이의 넓이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이와 야이가 평행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삼각형 ACE의 넓이와 야이와 지금 야이하고 야이가 지금 평행합니다. 여기가 90도, 90도니까요. 그랬을 때 삼각형 A, 여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짚겠습니다. ACE와 야이의 넓이가 같아짐을 알아야 됩니다. 야이의 넓이. 요 파란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왜? 밑변이 똑같고 평행한데 밑변을 보장시켜주고 모양만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네모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삼각형 A, B, E가 들어가면 됩니다. 삼각형 A, B, E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이제 병석이 선생님이 소파에 누워있는 형태로 많이 얘기하죠. 소파에 누워있는 형태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세 개의 줄을 그어줬는데 이 삼각형 A, B가 뭐요? 합동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병석이가 누워있, 선생님이 누워있는데 그만 누워있으라고 요 아래 다리 쪽을 탁 때렸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자, 요런 모양으로 이제 선생님이 소파에 누워있는 형태가, 소파에 누워있는 형태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야기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여기가 아까 전에 길이가 스몰 B였죠. 여기가 이제 스몰 C였죠. 스몰 B, 스몰 C. 여기는 이제 90도 선생님의 각도.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요 소파의 삼각형은 요 다시 이리로 돌아오면, 여기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 소파의 삼각형은 여기가 이제 스몰 B고 스몰 C고 여기가 90도 플러스 X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90도 자랑하고 있는 이상으로 90도 플러스 X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 B, E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지웠습니다. 잠깐 지우면 여러분도 잠깐 짚겠습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요 부분을 색칠하겠습니다. I하고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SAS 두 변의 길이와 그 띵이나게 같을 때 사스 합동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은 사스 합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행하고 있는 학생들, 성립반 학생들은 지금 먼저 보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합동이구나. 누구형 합동이다? 요 별표에 들어갈 녀석을 적어주면 됩니다. 별표에 들어갈 녀석은 아까 읽었던 우리가 A, C, E, 아, A, A, B, E 요 녀석과 누가 합동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요 각이, 아까 지금 이렇게 있던 각이 요런 식으로 스토리가 바뀌었죠. 요렇게 스토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 각이 요로 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보이십니까? 요 각이, 요 각이 요로 오는 느낌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A, B, E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A는 고정해 주시고, A는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B가 F로 오다고 생각하셔가지고 AFC. 삼각형 AFC하고 합동이다. 그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SES 합동이라는 것까지 뭐 적어주시면 좋지만 뭐 그거 안 적어주셔도 선생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당연하게 여기도 이 각도가 여기가 90도가 될 거고 여기가 X는 공통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릴 때 처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지금 제대로 안 그려드렸습니다만 이걸 좀 잘 그려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때
여기가 지금 X였고 여기가 90도였죠.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이 X가 공통이죠. 이렇게 그림이 바뀌었어도 이 X는 공통이죠. 그래서 90 더하기 X, 여기도 90 더하기 X 똑같습니다. 공통입니다. 그랬을 때 합동이야 이겁니다. 그런 다음 야이를 다시 치워버리면, 자, 요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야이. 야이하고 평행합니다. 야이하고 평행합니다. 모르시면 학원에 오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 AF하고 CM하고 평행합니다. 그러면 밑변을 고정시켜주고, 우리가 모양의 형태는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럼 야이가 뭐하고 넓이가 똑같으냐면, 요거의 반, 요거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알죠? 지금 넓이가 똑같습니다. 아까와 처음에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태가, 요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야이하고 야이가 평행한데, 야이를 밑변을 고정했을 때, 요 넓이와, 밑변은 고정이니까, 요 넓이하고,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평행하면 밑변을 고정시켰을 때 우리가 넓이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ALF하고 넓이가 똑같은 겁니다. ALF하고 넓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AC는 이 사각형의 반입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있으면 좋냐면 이 AC 앞에 뭐가 있으면 좋냐면 2분의 1 사각형 ACDE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ACDE. 사각형 ACDE의 반이 AC와 똑같고, 사각형 AC와 AB와 넓이가 똑같고, 야이와 야이와 합동이니까 당연히 넓이가 똑같고, 합동이니까 넓이가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동이라는 걸 밑에 적어주시고, 넓이가 같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합동이라고 하는 순간, 넓이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ALF 마지막에 적어놓은 다음에 L 역시 2분의 1, 누구의 2분의 1이다? AFML의 넓이의 2분의 1이다. AF 이제 뭐 ML, ML의 넓이의 2분의 1이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즉, 요 왼쪽에 있는 사각형과 요 사각형, AML, 그러니까 요 사각형, 이 풍차, 우리가 이거 풍차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유클리드 증명을 풍차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덜란드 예. 어쨌든 풍차 모양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풍차 모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또 따로 이제 궁금하신 학생들은 이제 검색해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빨리 해야 됩니다. 또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유클리드 증명에서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S1의 넓이와 이쪽에 있는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여기의 넓이, S2와 이쪽의 넓이를 같다는 것을 증명해 버리면 S1 더하기 S2는 전체, S3의 넓이와 같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S1은 우리가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여기 small b, 여기는 small a, 여기는 small c라고 했으니까 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c의 제곱이 증명돼 버리겠죠. 이 오른쪽은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예쁘게 적는 걸로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른쪽도 이거 쥐어버리고 오른쪽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연습하시고 모르시면 학원에 일찍 오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자꾸 하다 보면 수업,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진정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다 가르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좀 부족합니다. 학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이제 몇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집에서도 공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해오는 학생들이 학원에 왔을 때 제가 그것들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끌어 갈 수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수학을 잘 가르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서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많은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선생님이 지시하는 건 우리 제자님들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길었습니다. 자, 오른쪽 증명은 역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기호도 생략하고 그냥 느낌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림을 잘 그려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지금 손이 좀 풀려 있어요. 왜 손이 좀 풀려 있냐면 어저께 이제 벌초를 좀 갔다 와서 벌초를 갔다 오고 이제 중간에 쉬지 못하고 지금 바로 또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조금 이제 몸이 조금 훈련했어요. 죄송 핑계죠. 반성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어떤 느낌으로 증명하시면 되냐면, 자, 요 넓이죠. 요 넓이가, 자, 야이하고 야이가 평행합니다. 야이하고 야이가 평행하다는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밑변을 고정 시켜놓고, 요 녀석의 넓이와 누구의 넓이가 똑같냐면, 요 넓이가 똑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죠? 병석이 선생님 쇼파에 누워있습니다. 선생님 쇼파에 누워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해주십시오. 쇼파에 누워있습니다. 쇼파에 누워있습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맨날 TV에 쇼파만 보고 있으니까 학창시절에 병석이 너무 놀았으니까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병석이 발을 탁 쳐버렸습니다. 그럼 넓이가 같다 해서 합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 녀석이 요렇게 해서 SAS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에서 요렇게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야이와 야이의 평행선을 보고 요렇게 다시 넓이가 같다. 요 병석이 쇼파가 이렇게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건 처음에 넓이가 같다고 그 다음에 합동이고 그 다음에 다시 넓이가 같답니다. 아까 지금 넓이가 같다 이렇게 올렸죠. 요쪽 반하고 요쪽 넓이가 같다. 평행선 때문에 넓이가 같다. 이번에 아까 지금 금방 했죠. 병석이 쇼파가 합동이다. 다시 넓이가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요 녀석하고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제일 처음에 적었던 삼각형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삼각형이 주어지겠죠.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넓이 같다나 뭐 이 삼각형은 누구의 반? 요 사각형의 반이다. 2분의 1 무슨 사각형 이렇게 돼요. 야이도 이 삼각형은 2분의 1 이 사각형의 반이다 해가지고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의 넓이를 같다. 이렇게 플라이어라고 할까요? 이 넓이가 같다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증명은 우리가 했던 이제 피타고라스의 증명, 뭐 바스카라 증명, 가필드 증명에서는 전체의 넓이를 부분의 넓이 합으로 표현했다면 우리 유클리드 증명은 넓이의 이동을 통해서 증명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쪽 넓이를 일로 이동시키고 요쪽 넓이를 요쪽 이동시켜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죠.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넓이의 이동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유클리드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에서 우리한테는요. 그런 어떤 국어적인 멘트를 만들어놔야 우리가 강의할 때 내용을 만들어놔야 강의할 때 여러분들을 자꾸 떠올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학을 언어화 시키셔야 됩니다.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